아씨. 기본 스탯만 보면 무슨 유미가 혼자 미드서는 꼴이네. 와, 한 번에 샀어. 유미가 더 높아. APAD, AP랑 아 AD랑 방어. 아니 나는 QW 쓰면 코딱지만큼 나는데 쟤가 Q만 한번 쓰면은 반피가 깎여요. 원래 퍼블션이 근본입니다. 와, 아니 뭐야 이게? 클레드 이거, 아 이거 말 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놔야 되는데? 아. 아이씨. 아니 피가 안 달아. 아우 CS를 왜 뺏어 먹어. 미드 아주 불안한가 봐. 그나마 이거 상대편 엘 이블린이어가지고 다행이지. 상대가 리신이었으면은 안해봤잖아. 아 이거 이블린도 나 이거 죽이려고 지금. 이블린 여기 있잖아. 저거 죽이러 가. 와. 아. 와우. 다행. 그래도 다행이야. 1킬 먹어서 다행이다, 진짜. 아. 아, 아니 우리 하나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 너무 약하잖아. 클레드 평탄방이랑 네큐랑 거의 뭐 비슷해. 그나마 2를 찍어서 방어력이 좀 올랐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금 액정 1가 엠디션 배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5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오늘도 라이즈가 아닌 라이즈이십니다. 아유 테이크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아, 뭐야!
블레더 캡 저렇게 길게 대박 세게 해놓고 말 타면 다시 피하고 참 그 다음은 목숨입니다. 제. 아니 할만해요 진짜 내가. 와 근데 진짜 저건 와 진짜 할 말이 없네. 와 감탄밖에 안 나오네. 요즘 클레드 믿으면은 그게 센 편도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얘도 이제 준 거야. 이제 미드에서 못 쓰여. 자 양피지 떴고. 클레드가 샘플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리아나가 개불인 거 아닐까? 야 클레드 간다. 클레드 핑을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 이거. 클레드는 가고 난 못 가. 유신이 4레벨이네. 아 이거 텔로 갈 걸 그랬나? 아 씨발. 미드 차이. 아 타라고. 아 엠비션에서 강찬밥 배치하세요. 아 텔로 갈걸 미치겠다. 유신 빨리 레벨 6렙부터 좀 찍어봐.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냐. 아 짜증나. 아씨. 레벨이나 올리고 게임해. 9레 9분 30초에 5레벨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도 2데스, 원딜 3데스, 미드 3데스. 아, 씨. 아, 피가 안 달아. 얘도. 템파는 새끼들 어떻게 해야지 진짜? 와! 아군 급하면서 역정은 안 내고 옛날에 투덜투덜 하나방탱 같은 맛 너무 좋습니다. 일길길 하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님들 논 타겟이라는 거는 논 타겟이라는 스킬을 맞췄을 때 리턴이 커야 되잖아. 어? 그게 상식이잖아. 근데 얘는 다 논 타겟인데 왜 이렇게 약해? 사거리가 길다고 얘가? 사거리가 길다고?
아까 일어나 다음 판 클레드 하자. 이게 긴 거냐? 포탑이 파괴. 이호종 의원 MC 전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리 타워 옆에서 봉치러 시키다가 클레드 총 맞았다고 변명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되게 바보 같은 게 있잖아. 승률이 46%인데도 너네랑 만나. 포탑 방패가 곧 역시 똥샘 패는 데는 클레드 만한 게 없지. 되게 자신을 욕먹 되게 자신을 욕먹인다는 거를 왜 모르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꽃기 오답? 씨발 놈아! 아가리 털어봐 이렇게. 색상 오리아나 보면 용 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원래 용 나올 만한 상황에서 욕을 참는 게 정상이다. 6대 1분 만세. 오늘도 클린한 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아 패치노트. 패치노트. 근데 오늘 나 패 아 뭐야 이따가 읽을게요. 육설 리포트할 때 부정적 태도 육설 혐오 발언 이게 리포 폭누림 이제부터 지키십시오. 킬테니 지금 해외 롤 커뮤에서 전복자 삭제해달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땜시 롤메타 거지 같아졌는지. 아 미션맨님 2만원 감사합니다. 미션맨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 생각에는 내가 캐릭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차라리 아리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좀 푸시력도 더 세고 아리가 생존계도 좀 있어가지고. 2만원 감사합니다. 미션맨님 고맙습니다. 정복자 삭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정복자 삭제하면 또 탱커드 기어 나오면서 또 안 죽는 메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라리 탱커한테 알맞는 룬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MSJ님 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복자가 어떻게 보면 고정 데미지를 주고 흡혈을 한다는 거니까 탱커 카운터잖아. 그러면은 탱커한테는 예를 들면 자신의 체력
개수로 뭐 때린다 뭐. 몇 초 더 버티는 논인네 정복자 애들은 그 몇 초 더 접해서 죽여버린. 그런 거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 착취는 너무 구리고. 그러니까 집공이랑 정복자의 차이처럼 집공과 정복자의 차이처럼 약간 탱커 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 아 JLP님 JLP님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LP님 감사합니다. 야수 몇 판 하긴 했었는데 아칼리 하려고 했는데 아칼리 저쪽에서 가져갔네. 나 또 JLP라고 그랬어? WLP님 고맙습니다. 미드베인이요? 미드베인도 뭐 갈리오 같은 애들이 나와야 하지. 미드에 베인 하려면은 이렐리아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 아 구독 고맙습니다. 코리아님 고맙습니다. 미드 갈리오 좋다고?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본 적 있긴 한데. 레브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리오 이거 지금 아칼리잖아. 브루저님들 그냥 카피 직공 쓰셔요. 클린한 협곡을 위해서 희생하셔야죠. 깔깔깔. 잠만요. 미드 갈리오 장점 킬 하나는 뒤지게 세고 상대방이 발붕이라고 존나게 방심함. 갈붕이라고 무시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결국 갈붕이가 되긴 해. 내 생각에는 원딜한테 농락당해서. 그 도발 전날 안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콤보를 어떻게 써야 되지? 플래시 E 한 다음에 도발을 해야 되나? 짧은 도발밖에 웬만하면은 짧은 도발밖에 못 쓰겠네. 다 피하니까. W와 이속이 증가했다고요, 이게? 제가 또 미드에서 버스 타기 메타 할 때 또 리산드라랑 갈리오 또 위주로 했거든요. 내가 갈리오랑 리산드라 하면은 진짜 미드에서 기가 막히게 백업해줘. 양 그 뭐야 탑이랑 바터. 반반드라데 반리오 시절 거의 마스터 해놨거든. 그런데 갈붕이 켜. 근데 뭐가 세졌다는 거야? 느낌 세진. 뭐가 좋아졌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상대편이 근접이니까. 아 뭐야 이거. 상대편이 근접이니까 갈리오로 파밍하기가 일단 편하고. 띠껍네. 아프지? 아씨 아 깝죽거리지마. 아씨
패시브가 아주 와 패시브 왜 이렇게 빨리 도는데? 팩트놀에서 제일 불안한 녀석은 걱정 마세요. 하는 놈과 대리함 하는 놈이다. 강찬파. 야 패시브 뭐야? 5초야. 야 뭐야 이거 짧아졌냐? 누가 너프 당했나? 대신 불강 없어졌잖아. 예전처럼 공풍 두 번 못 때리잖아. 기력 없죠? 그거 보니오 이스킬님이 맞을 때만 길어지게 패치했어요. 기다려봐, 지금 상당히 집중해야 되거든. 왜 이렇게 때려대? 아 해오름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딱 집 갔다 왔으면은 그냥 개바르는 건데. 아 발붕이 오대타고 템치고 아칼리 춤추면서 템날에 돈나 깝죽거린 아겜 잡았다. 아 배드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아씨 아 미치겠네. 프로게이머의 승부욕입니다. 머프 놓쳤죠? 아 몽몽님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 아 센 거 같은데. 아 아 센 거 같긴 해. 센 거 같긴 한데. 아 이래 이게 아 아칼리가 아칼리가 그래도 킬 안 먹었다. 다행이다. 그지 아칼리가 그래도 저 뭐야 우리 정글 잡지 못했어. 와 큐평에 미녀리 다 죽어. 뭐야 야 진짜 좋은데. 벨트 일단 벨트 쪽으로 벨트 루덴, 아 벨트 루덴 맞아. 벨트 루덴을 일단 똑같이 갑시다. 아 루덴을 안 가도 되나? 푸시력이 좋아졌으니까. 벨트 안 간다고? 그럼 뭐가? 도랑님 하나 나왔는데 5분 내 특평의 원거리 원곰 개설이 됨. 일단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루덴이랑 벨트는. 어쨌든 도발을 쓰려면은 벨트가 있는 게 콤보가 야 세다. 나 진짜 세. 큐평의 원거리 미니언 한방 그거 곰템 가렌 아니.
여거지 갈리온 여맛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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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맛의 갈리오하지. 야 블루 가와. 어? 아 이건 실수. 오케이 머프도 안 놓쳤고 아칼리 미야. 여기 왔다 다시. 어 괜찮은데 진짜로 아까 내가 솔캠을 안 당했으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좋아. 아니 내 느낌이 대충 저는 느낌으로 대충 캐릭터를 판단하는데 느낌 진짜. 벨트 가면서 2평 WQ 분야 쓰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 감전을 가라고요? 이게 여진이랑 너무 잘 맞는 캐릭이. 좀 싸하지 이거 좀 쎄. 이상하단 말이야. 어 왜 이렇게 쎄지? 내가 알던 갈붕이가 아닌데. 어 도발 전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걸 한다고? 트롤인가? 아하하하. 안 되지 안 되지. 팩트 인디션도 5분 전까지 갈봉이네 갈봉이라면서 은근 무시했다. 아 이거 진짜 좋네. 아 이거 진짜 좋아. 몸 뒤졌다 아칼리 진짜. 일단 아칼리 도구. 아 좋아요 좋아요 갈리아 갈리오가 좋아요. 중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어 잠깐만요. 낚였어요 낚였어요. 아유 이카링링님 아유 5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카링링님. 오늘도 큰 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마간신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야. 마간 해봤자 얼마 안 돼. 내가 알아서 갈게. 골드컵 가까워지니까 갈궁이가 다시 기어나오는 건가요? 어? 아니 이 아저씨 아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 세컨이에요 W 세컨이요? 이거 옛날에는 W 세컨이었거든? 아씨 어우 W야? 아 내리 시켜줄게 이거. 어.
국밥 그 처치했습니다. 아칼리 Q 빠지면은 와 이 원거리 한 방에 또 아 나는 이상 애매하게 한 마리야. 자 그리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열매 있으면은 열매 먹어주고 아니면은 그냥 바텀 힘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 열매가 여기 있어가지고 멀다. 제발! 오케이 하고 바텀 갈 수 있음. 레오나가 들어가면은 바로 연계야. 계속 보고 있어. 아 괜히 왔네. 아씨. 괜찮아. 근데 이런 게 어차피 내가 내려왔을 때 얘가 라인을 먹고 어차피 어시도 먹고 바텀 주도권도 생기고 나쁠 게 하나 없죠? 잡았죠? 잡혔죠? 진짜 잡았죠? 도발! 평타? 평타 큐? 평타? 나이스. 레오나 갈리오 이거 뜬다. 타곤산 있나? 없나 보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이거 옛날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도발 전멸만 안 아니 뭐 도발 전멸을 뭐 언제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거 내 갖고 와라. 아니, 아 너 먹어 그래. 아 나 아 드샘 치려다가. 드샘 칠려다가 어, 큰일 날 뻔했네. F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뭐 앞에 갈 때마다 저 카디스는 계속 있는 거 같냐? 야야야야야, 임마! 임마! 이상하지? 이게 좀 이상한데 분명히 이상해. 도발! 오, 쏘는 것 봐. 도발 전멸 안 된단다. 기억 폭행. 아, 오케이. 한 마리 괜찮아. 핑크야, 여기다 막아. 그냥 루덴 갑니다. 루덴 갈리오 진짜 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버려. 어 안 버려도 되나?
진짜 오리아나 같은 캐릭터다가 갈리오 하니까 와 이거 데미지가 진짜 화끈하네 진짜로. 아 이거 데미지가 너무 화끈해. 아니 뭐 패시브 평타인데가 이렇게 세다니까? 왜 패시브가 이렇게 세 얘는? 얘는 이게 오리아나라는 QW를 다 써도 이거 안 나올 거야 데미지가. 아 아까 클레드 다시 만나고 싶다. 이거 갈리오로 그냥 참교육 해버리게. 이거 개수가 세 가지야. 이거 뭐야? AD 개수, AP 개수. 이건 뭔 개수야 이거? 방어 마방 개수야? 마방 개수? 더블레도 마방 개수가 있네. 어 진화 아니? 아 아깝다. 아 명장면 뽑을 수 있었는데. 아 레오나 레갈 조합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연막에 숨는 비겁한 닌자색 기지개 참았고 정면 쓰는 거 봐 아키스의 찬바구. 아. RNG와 SKT가 월드컵에 오버. 활동에는 방해하고 있다. 아. 나 왜 썼냐 이거? 나 어차피 집 갈 거긴 해. 이거 대충 밀고 도발 써보면 애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약간 헷갈릴걸? 한 번은 쪼는데 두 번은 안 쪼네. 자 여기서 내 생각에는 리안드리를 가야겠어. 다음 템으로 리안드리 갈게. 리안드리. 와 내가 이거 실드량도 뭐가 이렇게 많냐. 이거 AP 카운터인데 진짜? 아 실드량 왜 뭐 이렇게 막 높은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원래 이랬나? 와 이거 패시브가 너무 맘에 드는데. 보즈는 돌고 있다. 갈리오 씨. 오 안 쪼는데 알 오 아는데. 나 여기 왜 왔지 근데? 다시 내려가야겠다. 캐넬 이거 캐넬 이상한데. 여 부시 나이스. 갖고 와, 킬 갖고 와, 킬 갖고 와! 뭐, 박치기! 아씨. 나이스, 전멸까지 뺐음. 됐어. 캘 위치 봐. 진짜 미쳤다, 진짜. 전멸 뺐음. 데미지 이상한데?
어이. 아 근데 우리 타워를 못 친다. 요즘 이상 타워를 못 쳐 우리가. 타워 치기가 조금 애매하네. 야 운영해야 되나 드래곤으로? 그렇다지 아무도 게임 이기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형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나물 냄새 준내냐? 맞췄다. 뭐야? 이거 실화냐? 아! 아 아깝다. 아 파워 겁나게 끼고 있네 이거. 아 이런 아 헬 뭐야 아씨. 아, 집 갑시다. 실드량 이거 이게 마법 실드량 때문에 자기 체력바를 잘 모르시는데 자기 체력과 마법 실드는 따로라서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괜히 죽을 수 있어요. 내 체력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 마법 실드에 보호막 강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엄청 높아요, 데미지. 뭐 엄청 쎄 일단 확실히. 너 왜 따라오는 거지? 근데 탑 가지? 레벨도 엄청 빨리 올라. 파밍이 빠르니까. 푸시력이 빠른 캐릭은 보통 사기야. 어 핑크 안 지우고 가나? 와, 나 레벨 진짜 잘 떴다. 일단 드래곤부터 먹고요. 되게 소강 상태에 빠졌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갈리오가 풀컵 넣는 구도가 나오려면은 진짜 CC연계밖에 없어, CC연계. 나한테 쫄아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면은 다 쫄아 도망가기 때문에. W 2속이요? 요 정도? 아 근데 확실히 빠르다. 빠르지? 더 빨라 이거 옛날에 비해서. 이거 실드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이동속도 빨라지게 해주는 캐릭터랑 같이 하면은 카르마나 질련 이런 거랑 하면은 그냥 걸어서 이니시 가능할 것 같아. 자 일단 나 렌즈로 바꿀게. 렌즈로 바론 베이트를 위해서. 라바돈이 제일 무난하고. 얘들아
우리 바론 친다. 7W 심리전 압박감이 개 오지긴 했는데 아쉽긴 하다. 다시 라인 밀어. 다시 라인 밀어. 아, 그렇긴 한데 뭐 그거가 없어졌으니까 뭐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해야죠. 확실한 거는 뭐 괜찮다. 아칼리는 확실히 아칼리 상대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아칼리는 끝났다. 아 머프. 아 아깝다. 와 아 진짜 아깝다. 우리 이거 바론을 이거 너무 압박을 못 주는데? 이거 우리 지옥 아 그 뭐야 조합 지옥인데 얘네들 이거 칼리오는 아이언 동고집의 산물이다. WCC 맞으면 캔슬되는 것만 없애져도 되풀고 다른 거 손내게 버프해버림. 카이사가 바론을 쳐야 돼. 바론 베이트 할 거면 나는 여기서 계속 각 봅시다. 내가 바론 바론 데려주는 것보다 상대편을 마크해주는 게 훨씬 무서울 거야. 이렇게 바람만 쏴줘도 뭐다 이거. 요렇게 바론 베이트는 요렇게 가자. 아 다 도망갔네. 아 야야야야 아씨 아 왜 이렇게 빨려 들어갔지. 아씨 초식에 가야겠다. 아 씨. 대신에 근데 근접 AD한테는 좀 약할 것 같아 갈리오.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렐리아 이런 거 상대로 갈리오가 또 이겼어요. 근데 웃긴 게 탈론이 좀 카운터고, 근데 이렐리아 이런 애들은 그냥 여진 빨로 그냥 들교하면 이겼어. 시간 지나면은. 지금도 이길 것 같은데 이렐리아는. 한 번만 더 해볼까? 진짜 좋네. 자 일단 아칼리 템이 좋긴 해. 좀 무섭긴 하다. 이 삼성이 가나요? 한 번도 못 이겼던 KT를 연기했나 봐요. 아 씨. 아 왜 한 명만 있으면은 아 받는건데 아씨 디아이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초식에 아 살아남은 텔포는 가능해? 이제 안나되고 우리팀 뒤에 이렇게 얌전히 도발처치를 해야겠다. 아 초식 그거 아까 조냐? 쿨감도 30이니까 조냐 가면 딱 40이고 하... 아 너무 객기 부렸네. 아
요게 에러인가? 리안들이? 요게 좀 에러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효과가 별로야. 아씨. 바론 2분 남았는데 바론 또 2분 동안 또 할 거 없냐 우리? 왜 이렇게 게임이 되게 이렇게 별일이 안 일어나지? 아이템이랑 뽑읍시다. 그냥 천천히 급하게 안 하고. 상대 정글 털면서 시간 줘서 좋을 건 없지만 이게 뭐 굴릴 게 딱히 없네. 여러분 걸어도 돼. 나 튀어 나왔다. 얘네들 튀어 나오면 걸어야지. 아칼리 9만 빼도 있다. 다음판 영광투를 비유로 이기면 만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전멸 도발이 안 되면 전멸 도발로 하면 되지. 도발 전멸이 안 되면 와 진짜 시원하다. 아 데미지 진짜 화끈하네. 아 진짜 좋다. 이렇게 잘하는 앰비션이 없는 롤드컵이라니 대회 수준이 훤하네요. 좋은 배지 캐리함. 아 받은 피해량도 볼까? 아 이건 안 되네. 3포어로 조냐 가도 딜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듯. 조냐 데캠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캐리함 팀 내 킬 관여율 제일 높고 딜량 1등 프로 로밍러에다가 CS 만들어 먹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포탑까지. 하, 미쳤다 진짜. 패치노트? 패치노트 패치노트 안 된 거 아니야? 안 됐잖아 아직. 수정이잖아 수정. 이거 블리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리츠 GG. 이번 판 슈렐리아 영광 갈리오로 이기면 만원. 아 영광은 좀 별론데? 슈렐까지는 고려해볼게요. 영광은 별로야. 이게 야금야금 계속 상향 먹었구나. 영광은 솔직히 약간 상대편에 그러면은 상대편에 AD가 많으면 영광 고려해봄. 조냐 자리에 영광 갈게 그러면. 그러면은 탈론만 배납시다. 갈리오 할 때 제이스랑 탈론이 좀 빡센데 제이스는 어쨌든 너프가 됐으니까. 주문 매듭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갈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극딜은 아니야. 사실 약간 탱키함도 있어야 돼. 그래야 딜을 할 수 있어가지고 딜탱이 다 돼야 돼.
예를 들면 모렐로나 조냐나 뭐 요런 템들? 헤르메스 신발 이런 거. 삼성 자르반 픽에서 롤드컵 망령 무리해 주세요. 일단 관리 한 번만 더 하고요. 영겁의 지팡이. 영겁의 지팡이. 영겁의 지팡이 하면 쿨감을 뭘로 때워야 되지? 아 근데 영광의 루덴 가면 마나톡이 너무 높아. 별로 마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제일 밸런스 맞는 템이 벨트에다가 루덴이에요. 벨트 루덴이 돌진기도 하나 생기고 라인 클리어도 더 좋아지고 막 마나도 널널하고. 힘을 버릴 시간이군. 자, 아리네. 아리면 열받게 강인함을 올릴까? 얘네 피들스틱 덩글인가? 벨트 지팀은 된 ORB의 지팀 벨트 둘 중 하나 인것 같던데 나머지는 안 쓰는데. 벨트 루덴, 루덴 벨트. 그게 보통 갈리오의 템트리였지. 벨트 루덴이. 아니면 아예 벨트를 스킵하는 빌드도 있어. 벨트를 아예 스킵하고. 강인함 말고 어차피 헤르메스를 갈 거니까 강인함 너무 오버해서 갈 필요는 없고. 미헤븐을 가자고? 미헤븐 한번 가보자. 원거리 미니언에다가 써야 되지? 미헤븐 아 다치 됐다. 아 미헤븐을 원거리 미니언에다가 두 개 쓰고 머포에다 하나 쓰고 이렇게 할까? 아 이거 왠지 저격밴 당할 것 같은데 느낌이? 미에본을 원거리, 근거리, 머포 이렇게 하나씩 쓰는 게 제일 효율이 좋긴 한데 경 관점에서 강인함 헤르메스는 별로인. 가끔 그리드는데 강인함 국가도 75-12. 아 그거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뭐 최고 효율을 찍기 위해서 약간 그 영감 쪽 어차피 그 부패 물약 시작하려고. 형이 자르반으로 이겨서 다행이지. 징크스 들고 이겼으면 뮤비에서 생선 대가리 들고 다녔을 거 아닌가요? 아이쿠. 징크스는 정글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정글은 뭔가 듬직해야지 캐릭이. 나마케이님 감사합니다 구독. 왜 삭제되는 거지? 생선 대가리라고 쳐서 그런가? 생선 머가리라고 해주세요. 듬직한 니의 킹들 너무나도 그립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GN님 감사합니다. 머가리가 금지어인가 봐. 그러니까 대가리가 빡빡하네. 금지어가. 아, AP 세상이야. 내 세상. AS 특페어도 상관없어요.